저희가 여주로 귀촌한 지 어느덧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두 달이 진짜 정신없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요. 오늘은 저의 일상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의 일상을 함께 보시고, 아, 저런 일도 할수 있구나. 시골 가서도 참 시간 잘 가겠네 하며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달그닥 내 일상 함께 보실까요? 이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장님께 받은 스피커예요. 요즘은 마을 안내 방송을 이렇게 실내 스피커로 들으니까 잘 들리고 혹시나 못 듣게 되면 재청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반려견 진순이와 마을길을 걷는 아침 산책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자연 풍경을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오늘은 드론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고도를 높이면서 앞으로 가야 아, 돼. 고도를 높이면서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해야지. 고도를 높이면서 앞으로. 시골에서는 드넓은 논밭에서 연습을 할수 있어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눈이 아주 즐겁습니다. 이장님께서 마을 회관 앞에 남는 흙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셔서 달남님이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많다. 이렇게 한 10번 해야 돼. 아. 화물차가 돼가고 있어. 승용차인데. 마을 회관에서 가져온 흙은 저희 집 주차장 공간을 위한 잡석 다지기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주에 와서 주 1회씩 강의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강사님을 도와서 보조로 강의를 진행하고 난생 처음 강의도 직접 맡아서 해보기도 하고 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도 몇 그루 사서 심었어요. 과일을 좋아해서 과실나무 위주로 사서 심었답니다. 집 안에 식탁이 있는데도 야외 데크에서 지는 노을을 보며 식사를 하게 되네요. 저희 집 진순이는 진돗개여서 실외 배변만 하기 때문에 하루 세번꼭 산책을 다니고 있어요. 깜깜한 저녁에 진순이와의 야간 산책을 마무리로 하루 일과가 끝이 납니다. 아직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고, 창고도 지어야 되고, 텃밭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여주로 귀촌한 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힐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달그닥의 일상 브이로그였습니다. 여러분, 여주로 귀촌하세요!